자, 한번 봅시다. 아니, 날이 이렇게 추운데 왜 간식 넣는 거요? 입천장 다 까질 뻔했잖여. 유명한 커클랜드 보드카드 말고 커클랜드 위스키는 어떻다 생각하시나요? 커클랜드에서는요, 갈색 술을 사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거, 스파이시드 럼 정도는 그냥 뭐 그럭저럭 쓸만은 한데, 그래도 그 돈까지 아까우면은, 보드카 말고는, 그렇다고 해서 진도, 투명하니까 진도 괜찮은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은 좀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물탄 고든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차슈. 눈뻥이고요. 목살인데 아까 구웠던 돼지고기를 넣어서 끓였어요. 요거를 면이랑 이렇게 싹한 덩어리로 잡아갖고 맛있어. 이렇게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내 라면 어디 갔죠? 나몇 젓가락 안 먹었는데? 육개장 vs 쌀국수. 이거 군필자들 사이에서도 호불호 되게 많이 갈리는데? 저는 쌀국수였거든요. 전역한 지근 2주 전은 까르보불닭입니다. 아르보불닭은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냉동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슈넬치킨 아직도 있나요? 아, 근데 지금 군번 분들께서는 불닭이군요. 저는 냉동 뭐 먹었더라? 뭐 크림 우동 스파게티 이런 거 먹었던 것 같은데, 면은? 까르보불닭컵 라면 보급이고 슈넬을 씁니다. 보급이 나온다고? 우와. 일단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거는 군번을 다 떠나서 항상 저는 리스펙을 하고요. 제가 리스펙해야 저도 리스펙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저 지금 술을 다 마셔가지고요. 맥주 꺼내올게요. 덕덕구스 세션 IPA, 그 트리피컬 이지 리프레싱이라고 써 있는 그건데, 저거 있죠? 그 이마트 트레더스에서 요거 캐리백을 팔더라고요. 그거를 샀는데 맥주를 12캔을 무료로 줬죠. 그 캐리백을 샀더니 맥주를 줘서, 뭐 공짜 맥주 한번 먹어볼까 하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온 거라 온도가 너무 차갑긴 한데, 아무튼 지금 꺼내놓는다고 해서 여기서 온도가 더 오를 일도 없잖아요. 아, 요거 잔이 500이 채안 되는데, 이렇게만 두고 얘는 일단 효모 믹싱해서 맛을 한번 보고요. 왜 트로피컬 뭐 이지 리프레싱이라고 써졌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될 정도로 좀 뭔가 시트라한 맛이 좀 튀네요. 맛있는데 이게 세션 IP면 내가 세션 할아버지다 싶은 그런 류의 맛이에요. 이제 효모 좀 가라앉았으니까 그 효모까지도 여기에 마자 거품 내면서 쭉 따라줄게요. 확실히 에일류들은 가라앉아 이제 초목까지 제대로 섞어줘야 올바른 맛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네요. 기존 IPA류들이 홉이 빡 치고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진짜 너무 먹기 편해서 좀 어색하죠. 근데 어색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IPA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IPA를 그냥 첫 방을 너무 센 걸로 갔다? 그러면, 아유, 뭔 맥주가 이렇게 써? 이게 뭐여? 가야 될 거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밋밋한, 좋게 표현하면 가벼운, 요런 세션 IPA, 요런 덕덕구슬 처음 드시면 단계별로 IPA를 가져가시기가 좋을 거예요. 아, 콘스프? 콘스프 할까요? 그래, 콘스프 하자. 15초 정도 저은 후에 1분을 기다리래요. 요거를 넣고, 옥수수 알갱이 따랑 소리 났다. 좋은데? 요다가, 요렇게, 150ml 넣고, 이 형은 먹100 놀란 나와도 킹정이야 먹고 방종하고 술 때문에 토한 거잖아. 야, 이 미친 사람아. 저는 술 마시고 애지간하면 토안 해요. 이 맛있는 걸, 이 재밌는 시간 들였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걸 왜 토해요? 그거 거의 돈을 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토할 거면 안 먹고 말지. 술도. 이 끈덕한 스프, 보이십니까? 옥수수 알갱이도 떠다녀요. 여기다 한 1온즈 정도만 다분거 같지만, 저는 1온즈만 넣었습니다. 그냥 흔히 생각하는 콘스프 맛인데, 일단 온도가 올라간 뜨거운 거에 버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먹으려고 코를 딱 갖다 대면, 입을 딱 갖다 대면 알코올이 확 올라와요. 향이 확 올라와요.
니트로 마실 때, 뭐 얼음을 넣어 마실 때, 뭐 탄산수를 부어 마실 때, 칵테일을 만들어 마셨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 법원의 그게 더 디테일하게 풀어져서 내 혓바닥을 딱 때려줘요. 진짜 맛과 향들이 엄청나게 세분화돼서 와 법원에서 이것도 있었어? 아 법원에서 이것도 있었어? 하는 디테일들이 엄청 자세하게 다가와줘요. 보너 콘스프 더하기 와이터키 101 조합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처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렌지 주스에다가 40도짜리 알코올을 넣어? 근데 그것은 스크류드라이버였고 그것처럼 이것도 그 선입견만 좀 버리고 정말 추울 때 한번 맛을 보시면 알코올 때문에 체온 올라가 뭐 여러가지로 좋아질 수 있는. 여러분 이제 벌써 그 시간이 됐나요? 1시가 돼서 그런가? 딴 독백의 시간. 스트리머가 뭔 얘기를 하건 자기들끼리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세히 보면 대화는 아니야. 거의 다 혼잣말이야. 다 술 취해서 하는 혼잣말을 하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 보면 대화가 되는 것 같은 그 집단 독백의 그 시간이 온 거잖아. 그죠? 내 말 아무도 안 들어. 내 말 왜 아무도 안 들어. 방송 2시에 끌까요? 1시간 연장할게요. 스모어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다. 그럼 장작 하나 더 갑시다. 장작 추가요. 치아 늦게 와서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네, 여기는 옥천 그 금강 상류 쪽에 노지고요. 사람이라고는 저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강 건너편 쪽에 산에 가로등 하나 없는 쪽에 고라니 눈빛으로 보이는 그 빛 두 개가 땅땅 보였거든요. 들었죠, 들었죠. 저 고라니 있다니까. 저희 집 옥상이에요. 저희 집 옥상이고요. 뭐를 얹을 것이냐면 딴딴딴딴. 아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고 너무 먹고 싶고 막 혈관이 꽉꽉 하고 막히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마시멜로를 꼽아요. 꼽아 여기다가 얹고 덮어. 덮은 다음에 미쳤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를 이렇게 갖고 꾹 누르면요 와우 막 마시멜로 막 삐져나와. 진짜 건강에 너무 해로운 맛. 와 이거 진짜 해로운 맛이다. 와 미쳤다. 뇌 땡땡 행복, 혀 땡땡 오르가즘, 심장 땡땡 뭐지? 혈관 죽여줘. 이거 너무 웃긴데. 불이 갔다? 이 녀석 너의 막장작인데? 이 녀석 왜 벌써 갔니?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죠? 잭 웨이크업! 얘는 장잭이군요. 장잭 나 헐빈 장잭이야! 는 너무 갔죠?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노잼드림 날리려고 불 살리는 척 하시네. 어? 물소 추적은 비가 추적 올 때 먹어야 제맛인가요? 추적 올 때? 그럼 뭐 물소 추적은 뭐 추적 60분 봄에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까? 깔깔깔깔깔. 좋은 장작이었고 좋은 불멍이었고 좋은 방송이었고 그리고 좋은 온라인 혼술 다 같이 혼술이지만 혼술이 아닌 혼술 즐겁게도 하셨고 자 이제 다시 취바.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꽤 많이들 계실 거고 다들 힘드신 생활들 많이들 하고 계실 건데 오늘 이렇게 뭐 불멍하는 뭐 이 온라인 이 술주정 이거 생방송이 조금 이제 도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운이라도 혼자 술 먹는 느낌 안 나고 유튜브 틀어놓고 재밌게 술 마셨다 라는 경험 정도만 있으셨어도 저는 성공입니다. 고라니야? 고라니야! 일로와. 굿독, 일로와. 고라니, 굿독.